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뉴스입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의 하나로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당진의 합덕재와 성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대규모 유채꽃단지가 조성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실록과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숫가 둔치에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유채꽃 내음이 바람을 타고 상큼한 봄 향기를 전합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의 하나로 세계 관계시설 유산에 등재된 당진 합덕재 일대 산책로를 따라 2km에 걸쳐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푸른 버드나무의 실록과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너무 잘해놓고 좋아가지고 날씨도 좋고 꽃도 너무 예쁘고 중간중간 음악 소리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해 바다와 인접한 이곳에도 유채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문호 주변 둔치를 중심으로 8.5헥타르에 걸쳐 대규모 유채꽃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지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1.7헥타르에서 8.5헥타르로 5배나 늘렸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어려운데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힐링의 장소로서 제공을 동시에 하는. 당진시는 지금 피어 있는 유채꽃이 지고 나면 같은 자리에 코스모스를 심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채꽃은 아름다운 볼거리뿐만 아니라 꽃이 진 뒤에는 조사료로 만들어 농가에 저렴하게 제공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